휴가철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노선이 대폭 확대되고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까지 집중 운항에 나서면서 공항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확 달라진 무안공항의 분위기를 이동근 기자가 전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공항 대합실이 북적입니다. 대만으로 휴가를 떠나는 승객들로 비행편은 일찌감치 자리가 모두 찼습니다. 오랜 침체에 빠졌던 무안국제공항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무안 제주 간 국내선은 물론 베트남과 일본, 대만 등 국제선 탑승률이 80%에 달하고 주말은 항공편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달 이용객만 5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7천여 명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일본, 베트남, 태국에 이어 대만 노선까지 취항하며 휴가철을 맞아 제주항공을 이용하기 위해 무안공항을 찾는 고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인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탑승 수속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이용객들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정기선 취향과 노선 다변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안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돼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원래 인천을 가게 되면 전날에 미리 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달까지 무안공항 이용객은 지난 한 해 이용객 수와 같은 29만 명. 역대 최고치인 2016년 32만 명을 뛰어넘어 개항 이래 첫 50만 이용객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